세 번째 중요한 것은 자, 클라리넷을 처음에 배우실 때 거의 많은 선생님들이 에 해서 다물고 부세요 라고 하는 말을 가장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저 역시도 어렸을 때 그렇게 배웠고요.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오랜 시간 레슨을 하면서 느낀 거는 제가 보는 모습을 거울로 봤을 때 절대로 제 입모양은 애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설명을 드릴 때오 하는 입모양으로 붓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실제로 유튜브나 이런 곳에서 굉장히 유명한 연주자들의 영상을 보게 되면은 애보다는 오에 가까운 입모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애보다는 그래도 오가 훨씬 더 좋은 소리가 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은 오로 부는 것도 있지만은 휘파람 부는 모양. 휘파람 부는 모양하고 굉장히 흡사하죠? 이 상태만 만들어 주셔도 또 소리가 많이 바뀌실 겁니다. 에라는 방법 자체가 가르치는 방법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애하고 다물고 부세요 하기에는 주법을 설명하기에 좀 부족한 부분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애한 상태에서 아랫입술을 대고 윗니발이 단 상태에서 양 입꼬리가 피스 쪽으로 모이면서 오므리고 부세요라는 설명이 들어가면 전 적절할 거라고 생각해요. 자, 지금 그 개인 레슨 받고 계시는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신다면은 본인의 선생님의 입모양을 한번 보세요. 아마 오의 모양을 갖추신 분들이 더 많으실 겁니다. 클라리넷에서 좋은 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일단은 물론 우리가 호흡이 좋아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많은 양의 호흡이 나오는 상태에서 이게 바람이 고아 포스처럼 이 리드의 한 지점을 강하게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은 거고 쫙 모아서 쏴준다고 고아 포스가 가장 적절한 설명인 것 같아요. 그렇게 쏴주면은 선명하고 윤기 있는 소리가 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오 모양이 중요하다는 거죠. 에로 제가 한번 불어볼까요? 이 모양과 자, 오로 바꿨을 때 훨씬 더 단단하고 윤기 있는 소리가 나죠. 네, 이렇게 불어주시는 게 핵심일 것 같아요. 오와 에에서의 좀 차이점이 좀 느껴지시나요? 실제로 해보시면은 더큰 차이가 느껴지실 거예요. 제 마이크의 성능이 어느 정도까지인지 모르겠지만은 이 차이를 확실히 느끼시면서 부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에라는 발음에 힘을 쓰셔서 이 옆에 바람이 새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에를 하게 되면은요.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아 포스처럼 바람을 한 곳에 쫙 쏴줘야지 좋은 소리를 낼 수가 있는데 애가 되면 이미 바람 자체가 이렇게 프레스 돼서 눌려서 나가겠죠. 자, 그러면은 아무래도 좋은 소리를 내기가 좀 어렵습니다. 자, 애와 오는 분명히 음색 차이가 있습니다. 집에서 한번 실험을 해보셔도 좋고요. 자, 제가 가장 오늘 주법 강의에서 강조하고 싶었던 내용은 오입니다. 오를 잊지 않고 꼭 기억해 주시고요. 네 번째, 아랫 입술이 움푹하게 들어가야 돼. 이 여기를 땡겨서 불라고 설명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네, 선생님들께서. 자, 그런데 여기를 땡겨서 부는 것들. 좀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휘파람 부는 오 모양이 되면요, 자연스럽게 일단은 들어갑니다. 그걸로 한번 연습해 보셔도 되게 좋을 것 같고요. 이 아랫부분이 움푹 들어가게 이렇게 바짝 땡겨져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곳을 땡기면서 이턱 밑에 이 아랫부분이요. 이만큼 내려옵니다. 그러면서 공기가 더 많이 원활하게 이렇게 빠져나갈 수 있는 환경이 되기 때문에 여기를 땡기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해외 연주자들 경우에서 안 땡기고 연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안 땡겨도 이쪽을 벌려서 사용할 수 있는 경우고요. 거의 대다수는 땡겨서 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땡기는 것이 훨씬 더또 좋은 소리를 낼 수가 있습니다.
땡기고 안 땡기고의 차이가 또 있으니까요. 그것도 한번 연습하시면서 한번 느껴보시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마다 입술의 두께와 구강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모양이 달라요. 자, 이걸 참 설명드리기는 어려운데 제가 오랜 시간 레슨하면서 제 머릿속에는 그 모양들의 데이터가 어느 정도 있거든요. 자, 그걸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은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 나는 왜 선생님과 입 모양이 다르지? 라는 생각보다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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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챙겨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 챙겨서 연습을 해보시면은 분명히 변화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잘 안 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런 포인트를 가지고 연습하시면은 효과가 있을 겁니다. 이게 지금 처음 클라리넷 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부족한 내용들이 사실 있어요. 그런데 이것까지 제가 다 포함하게 되면 영상의 내용도 길어지고 사람마다 이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서 조금씩 또 다르게 설명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는 어느 좀 기본적인 그 평균을 토대로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요. 포인트 제가 말씀드리는 그 포인트만 잘 기억해 주시고 모양 같은 거 그리고 조금 더 세세한 부분들은 꼭 가까운 곳에 개인 선생님, 개인 레슨 선생님 찾으셔서 레슨을 받으시면서 이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주법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